뭐 중국 이제 봉쇄 조치 특히 상하이 쪽 이제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에 더욱더 어려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봉쇄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럼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뭐 경제 지표들 지금 다 보신 대로 지금 뭐 마이너스 4월 소매 마이너스 11%고요. 네. 그 전망이 마이너스 6.1%였어요. 그거를 뭐 거의 두 배나 지금 상회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뼈아픈 건 산업 생산이죠. 네. 마이너스 2.9%. 근데 이거 전망이 0.4%였거든요. 플러스인가 지금 마이너스 전환이 돼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가장 시진핑이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 실업률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5.8%에서 6.1%로 6.1%. 상승을 네. 했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중국에서는 실업률이 1% 올라간다 그러면 800만 명의 대학교 졸업생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중국의 뭐 몇천 년 역사를 봤을 때 이런 밀란의 네. 원인을 제공한 것들이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뭐 그래요. 정통적인 사안이고 특히 지금 고도화되는 이런 산업 구조를 가졌을 때 실업률이 이렇게 오른다.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 이제 뭐 기관들은 중국 올해 무슨 5.5% 안 되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네. IMF는 벌써 4.4%로 갔고요. 내렸죠. 네. 노무라 증권에서는 더 낮췄죠. 네. 3.9%. 예. 그다음에 이 평균 내니까요. 4.8%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네. 5% 미만. 야, 이거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지금 뭐 다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섭던 뭐 방어책과 네. 대응책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잘안 나오네요. 아직은. 3연임의 근거를 이렇게 간다 그러면 못 찾으실 것 같고,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이대로 간다면 경기 침체로 봐야 되는 상황이죠? 오, 가야 되는 거죠. 네.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이거를 가느냐? 그럼 자, 원인부터 이제 보면은 일단 봉쇄가 가장 큰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봉쇄는 그러면은 10월 달 전당대회까지 지금 당 전원대회까지 지금 갖고 갈 거냐? 지금 중국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그렇진 않다. 더 오래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년 3월 달에 양회가 있잖아요. 네. 양회를 지나야지만 이게 안정적인 출발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간다. 또 그것에 이제 뭐 근거되는 주장으로 뭐냐면 내년 3월이면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을 중국에서 개발이 완료가 돼서 그렇죠. 네. 이 국민들에게 이제 뭐 주사 주입을 할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보면은 지금 각종 행사들 다 취소하거든요. 맞아요. 네. 어디까지 유니버시아드 취소하냐면 대회 뭐 예, 등등. 네. 뭐 아시안 게임이냐 네. 내년도에 있는 아시안컵 축구 2023년 6월 달에 있는 거까지 지금 취소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자, 봉쇄에 끝자락까지 지금 간다면 지금부터 1년 정도는 봉쇄를 간다고 보면 중국의 경제의 어떤 뭐 지옥의 문이 지금 삐꽃이 지금 열린 거 아니냐. 네. 자기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단 경제가 회복이 된 다음에 정치를 가야 되는데 방역이라는 것을 너무 정치 권력화로 지금 가는 그렇죠. 부분들이 네.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뭐 굉장히 뼈아픕니다. 근데 뭐 옆에 나라에서 뭘 하든지 우리가 참견할 건 아닙니다만은 중국이 저러니까 여파가 유탄한다. 온다는 예. 거죠. 네. 오롯이 우리가 지금 맞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 운전도라든가 경제 전도가 굉장히 큰 중국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만약에 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요. 우린 100, 뭐, 100% 아닙니다. 하여튼 그쵸. 0.4%를 네. 그대로 받습니다. 그냥 받고 거기에 플러스 한 0.12%가 더 추가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이 지금 선전을 해주는 게 우리 경제로는 좋고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상해가 풀린다는 얘기가 5월 16일 날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부터 치고 올라온 것이 오늘까지 지금 오는 거에 맞아요. 원동력이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야, 뭐 지금 우리가 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자, 지금 중국과의 이런 관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 건가가 이번 주말에 네. 뭐 결정이 나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아 지금 뭐 프레지던 윤 네.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새로운 모델을 새로운 무역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IPF, 예. 네.
인도태평양. 예, 네. 말씀하시면 인도태평양 네. 뭐 그 포럼을 만들자. 지금 저기 유럽하고는 TTC라 그래서 무역기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아시아에 그거는 네. 뭐 어떤 통제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나토의 AP4라는 거를 해서 지금 안보적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러다니까 뭐 왕치산도 와서 뭐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도 오고 그러지 뭐 전화도 하고 어저께 박진 외무부 장관하고 또 전화도 오고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군자 대로행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과 한국이 이렇게 같이 잘하자. 아, 우리 몸값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큰 뭐 지금 뭐 변곡점을 지날 수 있는 게 이번 주말에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고요. 공식 의제로 한다고 벌써 얘기가 돼 있고 지금 미국 백악관 뭐 브리핑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네. 그 이후에 파열음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걱정도 있고요. 근데 또 지금 일단 증시에서는 이제 온기가 좀 덕분에 봉쇄조치 해제되면서 그렇죠. 들어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봉쇄조치라는 게 후폭풍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좀 아시아 전역도 또 우리 그 국내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니, 그 지금 뭐 우리나라는 오롯이 받는 거고요. 네. 일단 G1, G2가 세계 경제 뭐 회복에 중심에 서줘야 되는 게 2008년도에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끌어줬는데 지금 양국이 다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는 불안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진짜 선도에 서서 앞에 나아가는 깃발을 들어줄 선도 국가는 어디냐. 이 부분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누가 채를 잡아서 가느냐에 대한 패권 전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네, 네. 한 사람이 힘이 세면은 네.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비등비등해지면 네. 싸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고 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네. 그거 10년째 그래요. 얘기하는데 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자톡 어떻게 좀 정리할까요? 좀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차이나는 힘. 차이 나는 힘. 여러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차이, 뭐 중국이 힘이 세다고 뭐 볼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고요. 차이라고도 볼 수 네, 있고요. 차이라고 네. 볼 수 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가야 되냐. 그건 진짜 외교적인 그리고 우리의 경제에 진짜 본질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우문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네. 대화에서의 기준은 네. 국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국익 우선으로 대해주시고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자톡은 차이나는 힘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